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온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드디어 저희 집에도 왔어요. 아, 엄청 기다렸어요. 이게 원래 살 때 제가 저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북 프로 2016년 버전을 살 때 같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빨리빨리 풀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늦게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왔더라고요. 제가 배송 신청을 늦게 해서 받는 게 좀 느렸는데 왔으니까 개봉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충분히 떨리고 있어요. 자, 그럼 까보도록 하죠. 어디 까는 거야? 이거 어디 까는 거지? 아, 여기구나. 여기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빠세이. 아, 이거 어떻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네. 이거 야 전혀 모르겠네. 위로 뜬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비닐이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어팟이에요. 드디어 에어팟이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진짜 작네. 생각보다 엄청 작은데요? 그럼 뜯어보도록 하죠. 드디어 개봉식이다! 왔네요. 빨리 뜯어보도록 하죠. 나왔네요. Designed by Afrin California. 발음 어때요? 자,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구성품부터 볼게요. 먼저 나오는 거는 항상 있던 설명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플 스티커는 이런 거 액세서리에 말고 아이패드나 그런 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내 예상대로 없네요. 바로 이건 에어팟 설명서고요. 지금 뭐 에어팟 설명서 따위야 이미 전 개봉기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또 볼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가고. 우와 진짜 작네. 우와 장난 아닌데? 진짜 무슨 그거 같아요. 치즈 케이스. 우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던 게 원래 이랬어요. 이게 이 브레이드 대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항상 꺼내서 왼쪽 오른쪽에 쓰고 있었는데 와 이렇게 큰 거 쓰다가 진짜 작네요. 걔네가 이렇게 쓰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와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넌 가라. 어? 뭐가 더 있는데요? 아, 라이트닝 케이블. 야, 여기다 라이트닝 케이블도 끼워주네. 뭐 라이트닝 케이블은 집에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뜯지 않도록 입고 있을게요. 자, 넌 가고. 우와 진짜 예뻐요. 근데 이 밑에가 충전 커넥터가 있고요. 자체가 충전이 되면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우와. 아, 왜지 맨날 이런 거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네. 우와, 쩔어. 아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놀라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 제가 기능에 대한 불만은 되게 없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불만이었던 게, 얘가 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귀에 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빼가지고. 근데 이거 맨날 하다가 이거 하니까, 정말 많이 해, 진짜로. 우와. 와, 쫀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자석이라고 들었거든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렇게 낀다는 거죠. 충전 표시는 어디로 날까요? 여기 빛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외관 감탄은 그만하고 이제 보기도 하죠. 이렇게 꺼내고 자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여기 센서 뒤에다가 갖다 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착을 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빔포밍 마이크라고 보통 귀가 입에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마이크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말을 해도 전화를 하면 지지거리면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빔포밍 마이크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그거 써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껴볼까요? 아 연결부터 해야 되네. 잠시만요. 연결부터 할게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만듦새가 쩔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열기만 하면 여기에 뜬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참깨. 우와 진짜 떴어. 우와 연결. 우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연결하는 게 가능해요. 방금 전에는 저의 아이폰이랑 연결을 했었죠. 제가 쓰고 있는 게 여기 목록에 나와요. 여기 아이팟이라고 뜨잖아요. 이걸로 누르면 방금 전까지는 아이폰에 연결돼 있던 게 바로 이걸로 바로 연동이 되면서 아이클라우드로 연동이 되어 있는 애플 제품에서는 다 작동을 해요. 물론 iOS 10 이상하고 macOS Sierra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바로바로 연동이 되고 제가 아직 이걸 껴보진 못했는데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껴보면 어떤 소리가 날지
오, 두릉 소리가 나요.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보이시죠? 이 옆에 있는 이 쇠 부분이 충전되는 곳인가 봐요. 아, 이렇게 해서 충전하나 보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블루투스 장치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있고요, 시리, 재생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에어팟 이중 탭이라는 게 터치 센서가 있는 게 아니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흔들리는 걸 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톡톡 치면 이렇게 시리가 나오고요. 그렇지, 실행됐죠. 그리고 여기 재생 일시 정지도 가능하고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마이크는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마이크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통화는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음질이 좋은지도 나중에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리로 놔두고요. 해볼까요? 볼륨 내려. 시리는 되게 잘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재생되어 있는 곡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한 번에 충전기 배터리 상태와 LR에 있는 각각의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작아요. 와, 이렇게 작냐? 이게 신용카드 크기보다 약간 좀 큰데 그 정도에 이 정도 크기면 진짜 작은 거죠. 와, 분명히 기능은 이게 더 적어요.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적긴 한데 진짜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와감새 같은 거는 애플이라고 칭찬을 할 만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개봉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요. 써온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다시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은 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보면 합격점이에요. 예뻐요, 진짜로. 통도 예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밀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다가당겨서 올리면 돼요. 와, 쫀다. 자, 그럼 사용을 해보고 제대로 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헤이, 돌아라.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